자, 안녕하십니까.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올챙이 특집입니다. 지금 알약농장에서 나오고 있는 올챙이들, 개구리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오시면은 일단 브라운 팩맨과 스트로베리 팩맨들의 올챙이입니다. 얘들 뭐 먹이도 한번 줘볼 건데 엄청 잘 먹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애들 보이시나요? 여기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이제 성장을 마친 애들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번 애들 발색 아주 우수합니다. 브라운도 예쁘고 스트로베리 빨간 것도 진짜 예쁘죠? 예. 빨간 애들 진짜 빨갛습니다. 그리고 브라운조차도 빨갛습니다. 얘를 레드라인을 한번 잡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얘 특히 이런 애들로 레드라인을 잡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는 레드 팩맨이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 브라운 팩맨에서 레드 발색이 강한 애들을 레드 팩맨이라고 분양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보던 팩맨들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애들로 레드라인을 한번 다시 부활시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고 여기는 일단 일반적인 차코 팩맨 올챙이들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이전 세대의 올챙이들인데 여기는 뭐 거의 다 이제 빠졌습니다. 이제 개구리가 될 애들이고요. 짜자잔! 여기 애들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는 브라코 팩맨 올챙이들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자라서 이런 모습이 됐고요. 마리수는 보시다시피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빙빙 도는 애도 있고 조금 문제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저런 애가 개구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뭐 육안으로 보기엔 10마리 미만으로 보이시죠? 이게 답니다. 상장이 조금 성공률이 저조한데 일단은 뭐 제 로망의 개구리였고 잘 개구리로 만들어서 키워봐야죠. 자, 이렇게 빙빙 돌아요 애들이, 몇몇 애들이. 근데 물론 이렇게 정상적인 애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애들이 더 많죠. 그래서 애들 잘 개구리로 만들어서 종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정상적인 애가 있네요. 그런 애 말고. 자, 일단 이제 얘를 한번 먹이나 한번 줘볼까요? 자, 먹이를 일단 뿌려준 상태입니다. 조금만 줬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먹습니다. 이게 얼어있는 상태인데 녹으면 땅에 떨어져요. 근데 애들이 워낙에 이게 성격이 급해서 떨어지기도 전에 올라와서 먹는 일들도 있고 이렇게 조금 멍청하게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일도 있습니다. 올라와요. 숨 쉬고 다시 내려가. 이렇게 먹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막 피라나처럼 엄청 몰려듭니다. 얘들은 살짝 멍청한 애들, 지능적인 애들. 떨어지기 전에 지가 올라와서 먹어요. 얘들 여기도 이렇게 지가 올라와서 먹고 있고. 냉동 짱구벌레를 먹이시는 건 알겠는데 하루에 얼마씩 쓰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팩맨 브리딩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단순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서 다 자주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정도 규모, 이제 올챙이 한 200-300마리 기를 때 기준으로 냉동짱구벌레 하루에 8판 정도를 먹이고요. 당연히 올챙이가 더 많은 시즌에는 더 많이 쓰겠죠. 이게 보통 한 판에 한 3,000원꼴로 팔기 때문에 한 판에 하루에 뭐 3만원, 2만5천원? 그 정도씩 먹인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시즌이 올챙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200마리, 300마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얘들이 다가 아니라 얘들은 이제 늦게, 얘들보다 일찍 올라와서 뒷다리, 꼬리가 다 들어간 애들은 지금 사육장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개구리의 인생을 살고 있고요. 자, 지금 먹이에 떨어지자마자 막 달려들어서 먹는 거 보이시죠? 잘 먹습니다. 지금 이제 얘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량농장 연못의 전경,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올챙이 축양장의 전경입니다. 여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비밀입니다. 자, 일단은 알량농장의 다양한 올챙이들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저기 브라코 팩맨 애들이 개구리가 된다면
또 영상을 준비해서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안산에 위치한 개구리 전문 농장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뿅!